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오래된 깨떡은 버렸고요. 왜냐면 좀 오래됐기도 했고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망해가지고 뭘 하고 했는데 저 랩을 안 씌워서 수분이 안 날라가고 돌덩이가 돼가지고 이건 엄마가 해주셨어. 비닐에 갖고 넣어가지고 물기 좀 해갖고 얼린 떡 깨떡 선물 받은 건데 엄청 비싼 떡이거든요. 먹어봤는데 좀 썼어요. 쓰니까 먹었을 때 깨이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꿀 발라 먹으려고요. 맛있게. 그리고 프로틴인데 초코 프로틴이거든요. 먹어본 적이 많이 없는데 이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제가 먹어 치우려고 갖고 왔어요. 24년까지니까 괜찮을 거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지. 아, 프로틴 셀렉스 웨이 프로틴 초콜릿 맛이라는데 뭔가 엄청 끈적끈적한 느낌에 뭔가 불쾌한 느낌이에요. 따라 먹으니까 이 상태로 먹어야 되나 봐. 시원하게 이렇게 보면서 먹으니까 약간 비주얼이 초코우유가 너무 진하고 농도 짙어 보여서 좀 거부감이 들거든요. 물론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얼음 좀 녹을 때까지 떡부터 먹어보자고. 말랑말랑 깨떡에 안에 깨가 있어. 조금 써요. 맛은 있는데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꿀 발라서 먹을 거예요. 근데 먹어보자 이것도. 생긴 것보다는 맛은 꽤 괜찮은데요? 진하고 되게 초코우유 같은 맛인데 진한 초코우유 중에 물 좀 많이 섞인 맛. 맛 괜찮아. 나쁘지 않아. 먹을 땐 초콜릿 맛? 다 먹고 나면 끝맛은 물맛. 얘도 먹을 때는 쫀득쫀득 달콤한 맛? 먹고 나면 좀 쓴맛. 입까지 다 먹어야지. 쫀득쫀득 맛있는데 꿀. 이것만 넣어도 완벽할 것 같아. 달콤달콤 후추가 이렇게 단짠단짠 최고. 쓴맛을 잡아줘서 달고 맛있어. 떡엔 역시 꿀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다 섞인 중세 비주얼도 그렇겠죠?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지. 빨리 먹어보면 역시 맛있을 땐 초코맛. 되게 맛있다. 깨떡이라 써있었는데 쑥떡 맛이야.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맛있어요. 간식으로 최고.